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500일 만에 서울 광장을 떠납니다. 새로운 추모 공간 별들의 집은 중구에 차려졌는데요. 참사 2주기 직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하나 둘 불러봅니다. 문효균님. 기억하겠습니다. 수없이 불러봤던 이름인데 애써 참은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한편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는 시민들과 유가족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분향소가 없었다면 지금쯤 집에서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500일을 함께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고 광장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2,900여만 원의 1차 변상금도 납부했습니다. 이 공간 더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2024년 6월 16일 서울시청 광장 분향소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도록 공식 선포하겠습니다. 부모들은 걸려있던 영정 사진을 떼 품에 안습니다. 얼굴을 쓰다듬어 보고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새로운 추모 공간인 별들의 집. 불임빌딩 1층입니다. 서울시와 유가족이 50여 차례 협의 끝에 결정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서 만들어낸 특별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싸워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별들의 집은 참사 2주기 직후인 11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이후엔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마련하게 될 또 다른 추모 공간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분향소는 옮겼어도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라는 유가족의 바람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